사법과에서 복합민원을 전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법적인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보완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상담 민원실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신지 아니면 본인의 건물이 합법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셀프에서 사장을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왔는데 6층까지 올라가는 번거로움 없이 1층에서 바로 확인하고 해결이 되니까 참 좋았습니다. 관내 건축사의 무료 상담을 통해 민원인에게 맞는 법규나 규제 사항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리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의 건축 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줄로 하나 되는 세상. 당진의 대표 축제인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가 개최됩니다.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25가지의 체험마당과 민속마당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가족, 친구와 함께 줄다리기 축제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토요일부터 면천 진달래 민속축제가 개최됩니다. 이 축제는 진달래와 함께 해온 우리의 정서를 널리 알리는 당진의 봄축제인데요. 청소년 가요제와 진달래 음악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면천 진달래 민속축제에서 가족과 함께 활짝 핀 진달래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진 청년센터 나래에서 설렘 가득한 봄맞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청년 마켓과 함께 봄 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3월 30일 토요일 청년센터 나래에서 설레는 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보건소에서 갱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요가와 1대1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갱년기 증상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당진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진사랑축구리그가 2019년 대장정의 막을 올립니다. 당진사랑축구리그 개막식은 3월 31일 당진종합운동장의 보조구장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